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모든 점에 조심해야 하고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져야 할 책임은 마땅히 지겠습니다. 수사와 감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거 후에라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드리고 끝까지 책임을 질 것입니다. 경찰이 지금까지 이렇게 특정 사건에 대해서 시기를 못 받고 이렇게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확인을 해봤더니 그 수사를 언제까지 하겠다 하고 못을 박은 건 아닌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확인했습니까? 네네. 근데 언론에 나온 건 좀 다르네요. 네. 8월 중순까지 시기를 또 못 받고 또 부인은 물론 아들까지 전방위로 이렇게 수사를 하면서 수사 상황을 또 언론에 흘려요? 이게 민주당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기가 무고하다는 걸 자료를 내라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어디서 보니까. 제가 문제가 있다는 자료를 박 후보가 내는 게 정상 아닌가요? 제가 수사기관도 아니고 이재명 후보가 뭘 잘못했는지 제가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고요. 이재명 후보께서 지금 정치 탄압을 당하고 있고 국기문란한 상황이라고 설명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같이 싸우려면 그런 근거와 자료를 주시면 같이 싸우겠다 이런 말씀을 오히려 드리는 거예요. 마녀가 아닌 증거가 동지로서 없는 겁니까?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고. 마녀가 아닌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네. 마녀인 증거를 본인이 내셔야지요. 마녀라고는 수사기관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그런 말씀 드린 적 없으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아닌 증거를 내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의 요청이었다기보다는 본인의 셀프 요청이었던 거 아니냐.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에서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네. 그 개항을 공천이 패배의 원인 중에 하나였다. 그리고 또 가장 1번에 지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당의 여러 가지 복잡한 논의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제가 의견을 낼 수 있죠.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선대위원장 문제를 포함해서 당이 공식적으로 요청한 건 맞지요. 다만 그 과정에서 왜 의견을 냈냐 요청을 하셨고 네 의견을 왜 낸 의견을 낸 거죠 그러니까 요청이 아니라 의견을 낸 거죠 아, 의견을 내고 나가기 논의 싫다? 과정에 나가기 싫다라는 의견이셨어요 아니면 나가고 싶다라는 의견이셨어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자, 그리고 제가 먼저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미안하다 최선을 다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달라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 한마디 듣기가 어렵나 싶은 생각이 네. 듭니다. 지금 논의하는 건 반대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 조항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뇌물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를 저지른 경우 제가 돈 받은 일이 있다고 합니까? 아무 해당이 없잖아요. 개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방해는 하지 마시고 네네. 네.